악당 가가멜은 무슨? 알고 보면 캐러멜 같은 달콤한 자가 있었으니 정철 TV. 배구 보기 딱 좋은 10월의 어느 날, 구단 버스보다 먼저 도착한 차에 타 있는 주인공은 바로 SBS 스포츠 신입 해설위원 이정철.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정철의 얼굴이 다소 경직돼 있다. 제 집처럼 드나들던 배구장이 어쩐지 조금 어색하기도 새롭기도 한 정철이다. 1년 만에 왔는데 더 깨끗해진 것 같아. 뭐 떨리긴 뭐. 컵대회 때 해봤잖아. 현장에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은데. 새로운 꿈을 펼치게 된 이 남자. 정철의 하루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네, 뭐 잘 좀 부탁합니다. 뭐 일단 초짜니까 잘 좀 가르쳐주세요. 잘 지냈어? 그러니까 아니 못 알아보고 엉덩이 어디서 뵀는데 들어갔어요. 영업입니다. 이제 벤치가 힘든 거 알겠지? 감독님, 저 선수들도 알았죠. 안녕하세요. 밥 먹고 왔어? 근데 뭐 말랐죠. 가슴 펴. 진짜 멋있어지셨네요. 어? 멋있어지셨네. 너 얼굴이 더 좋아졌다, 야. 안 먹냐. 그래가지고 볼 어떻게 때리려고 그래. 나 빨리 가시면 돼. 어디 숨어있어? 되죠. 네? 영경이가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처음 그 2012-13 우승하고 네. 저 뒤풀이 하는데 나하고 씨름했다니까. 나 양복 입고 술 취해가지고 막 하고 드는데 나하고 씨름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힘이 자, 아니, 내가 지진 않지. 이 와중에 돼요. 승주 안녕. 일로 와. 저 왜 도망가냐? 그만 그만 그만. 아니 다 너무 이렇게 있어가지고. 왜? 뭐 괜찮아. 왜 이렇게 있어? 어? 별거 다 했다야. 중계 방송 해설 어떻게 하시라고 덕담 한 말씀 드려. 제가요? 어. 그냥 저는 경기 보시다가 화만 내시죠. 화를 내네 내가. 아니 그냥 이게 원래 그런 보시다가. 너는 너 일로 와봐. 너는 막 소주를 언제 살 거야? 아니 잘 다쳐갖고 제가 지금. 네. 하경이도 오래간만이다. 다 낫고 줄 서. 아, 너 왜 새벽에 카톡 했어? 뭐야 전주 쳐? 원래 애인이야? 자니? 어. 그러고는 나 못 보고 아침에 했더니 12시 오후 12시 12시 돼서 답이 오더라고. 하고 싶을 때만. 내가 어제 이영태 감독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그 얘기했어. 나한테 가장 많이 혼난 사람은 누구야? 모르겠어. 너 아니야. 누구죠? 은지지. 아 맞네. 짧은 시간 때 나한테 가장 많이 혼난 사람이 최은지야. 가장 많이 혼났지. 희진이는 맞아. 야 희진이는 이쁨 받았지. 희진이는 자 이제 경기 하니까. 가서 딱 냉정하게 빨리 가서 볼 게임 잘하고 어, 알았어. 플레가 그냥 감독님. 내가 좀 그 표현이 좀 그래. 원래 스타일이 표현 잘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원래.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성우입니다. 오늘부터 좋은 말씀에 SBS 이정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V리그 최고의 명장 중에 한 분은 이제는 저희가 SBS 중계석에 꾸준히 오시게 됐어요. 첫째죠 이제.
이제 KGC 인삼공사 IBK 기업은행 1세트로 들어갑니다. 언더핸드 연결 조성화 나자레바 디그 성공 오지영 백토스 짧게 백에이로 꽂힙니다. 한송이. 아, 지금 뭐 초반부터 라자레베 선수의 어떤 그 높은 볼을 네. 유브로킹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석공을 연결시키네요. 그렇군요. 6번 자리 염혜선 뒤로 라이트바이 거택 터치아웃 됩니다. 저 선수는 마지막에 손목이 빨라요. 아주 좋은 장점이거든요. 그렇군요. 감독님 진짜예요. 진짜로. 야, 저 감독님한테 또 놀라요 오늘. 그리고 반대편 줍니다. 라자레바 오픈 스파이크 터치아웃 안나 라자레바 타점을 잡아가지고 아주 최고 높은 위치에서 예. 아주 손목만 아주 적절히 잘 썼어요. 뒤로 라이트백 어택 라자레바 강타 블록아웃. 고의정 선수가 가담을 안 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후위 공격이지만 상대 미국인 선수란 말이에요. 예. 브로킹 안 했단 말이에요. 네네. 브로킹 해야 되거든요. 물러서면서 받았고 염혜선 A속공 정호영 오지영. 하지만 지금 정호영 선수가 넘어져 있어요. 아 지금 볼까요? 아이고 정호영 선수가 정말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선우가 갑니다. 블록킹! 경기를 끝내는 IBK! 앞으로도 좋은 중계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저는 윤성호였습니다. 와,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진짜. 오늘 잘하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어떠셨어요? 감독님. 일단 이정철 위원님은 좀 사기 캐릭터가 좀 있으셔. 오프닝 치고 나서 오늘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딱 왔거든 그게. 아이 뻥까지 마. 아니에요 감독님. 잘 해야 되겠다. 나를 선택해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잘하진 못하더라도 실망을 드리면 안 돼야 되겠다. 있던 팀이다 아니다 뭐 그거 가지고는 염두에 두고 일도 가지 않았어요. 뭐 본대로 본인 거를 평가를 어떻게 본인이 다만 큰 사고는 없었다. 없었죠. 큰 사고는 없었으니까 한 80점 주면 될 것 같은데. 별명은 가가메. 왜 저보고 가가메를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재영이가 이만큼만 해줬으면 그런 게 어딨냐. 박정아 칭찬 받을 수 있으면 칭찬해야 되고. 지금 뭐 가슴이 오 진짜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진짜 기뻤어.